그래요? 그러면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. 오케이.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? 오케이. 뭐 보고 세 번째예요? 오케이. 그러면 슬립의 뜻은 뭐예요? 그럼 무슨 시예요? 슬리피는 무슨 뜻이에요? 아, 이게 슬리피? 그러면 무슨 시야? 됐습니까? 여기다가 슬리피 쓰면 뭐 사람들은 졸려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나요? 예, 알겠습니다.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여기 B라도 넣든지요. 여긴 B가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슬립이 하다시기 때문에. 그래서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? 슬리피? Why 또 쓸까? People should sleep.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? Okay. 너무 느리죠, 지금 가는 속도가. 한 번에 그냥 자, 누가 다 만들어 보세요. 그러면서 뭐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people should sleep.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. 오케이. 좀더 빨리 하면 좋겠어. 그걸 보고 유창성이라는데 유창성이 떨어지고 있어. 뭐라고요? Should, 응? Should people sleep? 오케이. 문장 완성. 그럼 should people sleep? 됐습니까? 그랬더니 How long should people sleep? 물어봤더니 한 7시간은 자야 된대요.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는 7시간은 자야지. 7 hours. 오케이, 그래서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줬네요. 우린 자야만 한다. For 7 hours. 오케이, 그래서 뭐라고요? We should sleep. 오케이, 그럼 for 7 hours는 무슨 뜻이니까? 7시간 동안 아니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? 그냥 얼마나입니까? 얼마나 오래? 오케이. 그래서 we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people로 바뀌었고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? How long should people sleep? People should sleep for 7 hours.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. 아이고, 잘못 눌렀네.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? 라고 물어보네요. 제가 이 편지 어디로 보내야 돼요? 그러면 누가 다부터 만들어 봅니다. 민철이 준비됐어? 곧 끝나? 응. 오케이.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양념시 들었고요. 샌드의 뜻이 뭐예요? 보내다. 무슨 시예요? 양념시 뒤에 뭐? 오케이. 그러면 첫 단계 내가 보내야만 하나요? Should I send? 문장 완성. 오케이. 뭐라고요?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
Okay, this letter,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? Okay,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뭐 대신에 뭐 쓰면 돼? This letter it을 쓰면 되죠. 있습니까?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.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돼. 어드레스. 오케이,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. 오케이, 자, 선생님이 좀 이따가 너 수업 끝나고 네 파일에 이름을 붙이겠지. 거기 아마 이렇게 붙일 거야. 유창성이 떨어짐. 유창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. 이렇게 쓸 거야. 그러면 그렇게 쓰는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뭐야, 자기주도 학습할 때 어떻게 하는 학생들이냐? 소리 내서 말안 하는 학생들. 너 그렇게 해갖고 중학교 때 힘든다니까? 내가 너무 누누이 얘기한다. 소리 내서 말하라고. 말 배우는 게뭐딴게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과학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. 말 배우는 건 말을 해야지. 너 우리말 배울 때너 조용히 앉아갖고, 한글의 기억은, 그러면 책 보고 배웠어? 엄마 물 주세요. 엄마 배고파요. 아니지, 그것도 아니지. 엄마부터 시작해서 물, 밥, 응가, 쉬. 그러다 좀 이따가 이제 문장을 많이, 그때는 단어만 해, 단어. 물, 밥, 단어만 얘기해. 그게 문장 아니야. 그러다가 엄마 물 주세요. 목말라요. 네가 그 글로 썼어? 엄마, 목이 마릅니다. 물을 주십시오. 이렇게 해갖고 엄마한테 보여줬어? 말한 거 아니야? 네가 태어나 평생 동안 물 주세요란 말을 몇번 했을 것 같아? 말 배우려면 웃지 말고 말 배우려면 말을 해. 아직도 떠듬떠듬떠듬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? 오케이.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. 어드레스. 넌 보내야만 한다. 무엇을? 어디로? 오케이. 그래서 to this address가 이 주소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? 어디? it은 뭐 대신 왔어? this letter 대신 왔고, letter 대신 왔고, leader가 아니고, 얘가 왜이 소리 나냐? 에 소리 나는데.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? 오케이. 너 집에서 소리 내서 말하면서 연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선생님은 딱 일주일만 지켜보면 알아. 네가 소리 내서 일주일만 연습하잖아?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확 달라진다니까? 근데 네가 계속해서 소리 내서 말 연습 안 하잖아? 그럼 계속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, 계속. 영어 공부대로 힘들고. 알겠습니까? 너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. 소리 내서 하라고. 안 그러면 너 녹음해서 보내기 숙제한다.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도 안 좋아.